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땡입니다. 오늘은 블랙피처스 3회 돌아오겠습니다. 기사 베이가를 해볼까? 기사 탱베이가? 일단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, 해보겠습니다. 가자!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좀 지금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, 베이가가 삼성만 찍고 나면은, 어차피, 뭘 받은 상관이 없단 말이야?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, 기사에 수호자 중첩시켜놓고, 베이가만 하는 거 어떨까?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재밌을 것 같다. 이 말이거든요. 꽃비가 벌써 나와가지고, 생각보다 괜찮은데? 기물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봐? 이거 떴고. 놀래야! 오마이갓! 촛! 오케이. 캐넨 나왔네. 정보. 캐넨은 절대 안 쓸 거다. 잠깐만 넣어줄 거임. 잠깐만 넣어. 잠깐만. 캐넨으로 좀 버텨주다가 베이가 나오면은 바로 캐넨 팔고 베이가 넣어줄게요. 이성 찍을 때까지 캐넨으로 버텨줘도 될 것 같아. 어차피 나를 때 넣어줄 거니까. 캐넨 한 번 더 공. 근데 캐넨도 궁 괜찮을 것 같은데. 캐넨이 뒷심이 딸려서. 잘한다. 아 까비. 사기사까지 하는 것도 힘들겠다. 아 지팡이 두 개 필요 없는데. 의의가 없네. 졌구만. 아야 여기 너무 약한데. 이제 여기서 리롤을 조금 해서 기사라도 찾읍시다. 지금 빨리 강화시켜야 돼. 베이가 하나, 캐넨 두 개 이렇게 찾자. 안 오케이. 괜찮아. 5연패야 피 51까지는 버텨. 와 뽀삐 이성. 베이가를 찾자. 베이가를 찾자. 아야 헝헝헝. 이게 뽀삐 나름 이성됐다고? 겁나 세졌어. 응 어림도 없지. 나의 승리고. 마방도 없네. 그럼 방어력이라도 이렇게 갈게요. 근데 내가 가능하면은 얘들 이성은 찍어주고 싶은데 난 기사 애들을 좀 찾고 가고 싶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망할 것 같아. 어 괜찮아. 이겼어 이겼어. 돌려. 자 돌려. 자 돌려. 이제 안해. 돌려. 캐넨 할 거예요. 캐넨 여기서 좀 뻐겨. 뻐기긴 해야 돼. 이러다 만약에 삼성 캐넨 된다? 그러면은 그냥 캐넨 할게요. 그럼 캐넨을 해야 할 운명이야. 베이가가 안 나오지? 어르르르르. 아니 그러면은 기사라도 나오든가. 이 덱도 세긴 존나 세요. 어?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 사실. 근데 재미 없잖아 그러면은. 가렌 베이가 나왔다. 이제 버기에. 벗고 더블로 가. 에이씨! 덱 변경! 해봐! 1058. 아 지금 마법사 적용 안 됐네? 와 존나 세다. 세기는 세긴 존나 세. 응? 얘 왜 피 왜 이래? 아, 오케이. 아, 어, 피 찬다, 피 찬다. 오케이. 오케이. 이 자식 약하구나. 나 약한 녀석. 베이가가 다 하는데? 아, 근데 이 덱 약간 망했어.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. 하지만 걔네 삼성을 기대하는 거지, 지금. 오르르르르르르르르. 강하다. 한 번 더. 아 빗나감이 안 되네. 이거 이렇게 된 거 그냥 캐넨 몰빵덱 한 번만 해봅시다. 번틀리까지 줘.
아 뒤집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한번. 뒤집게 아하. 나오면은 마법 그냥 여기에 주면 되니까. 붕. 와. 아 피흡했어. 아 치명타 맞아서 피 확 찼네. 사기 치지 마 이 자식아. 10분요? 자 리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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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롤. 나 뒤지기 싫어. 리롤 리롤 리롤. 여기까지. 근데 이 덱 재밌다. 이 덱 맞추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기사 그 훨씬 안정성 있어 아까보다. 자 리롤. 이거는 이건 가야지. 베이가 하나만 넣어두면은 삼성! 이러면은 노선을 바꿀 수도 있다. 아니 니코 있어서 하나예요. 뒤집게다. 의미를 일단 맞추자. 뭐야! 아 니코 졌구나! 아 니코 졌다. 아 배신. 아 일단 주문료 355%. 아 괜찮아 괜찮아. 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. 원소술사에서 좀 별로긴 하지만 피너지 맞추는 데는 좋아. 이렇게 한 번만 놔볼까? 궁금해서 그래. 근데 이거는 베이가 주면 별로야. 야 아니! 아니 뭐야. 어 근데 궁 쓴다. 이걸 궁.. 아 근데 죽었네. 피 30대면은 리롤 한번 다 해봐야지. 이 덱 일단 망했기 때문에 운빨에 그냥 믿자. 궁궁궁 궁! 개자식아 궁 쓰라고 궁! 아 진짜 이거 하나를 쳐 못 녹이네. 아오 뭐야 이거. 이겼다. 아, 베이가 잘한다! 베이가 잘한다 이 녀석. 좀 할 줄 아는구나. 이거 하나만 더 뜨면 되는데 나오겠지 다음 턴에. 다음 턴에 나오겠지. 제발 바로 죽었고 베이가. 아이고 나 죽어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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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어, 돌려. 와 뭐야 딜 세긴 세. 새끼 주 2300이야 이 자식. 약하다. 하하 나 약한 녀석. 와 연은 두 개? 연은 두 개면은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지지요. 아 리롤 바닥 리롤 해볼까? 아 나 죽을 것 같은데. 나왔다 나왔다. 나와 나와. 고속 연사포가. 그리고 얘한테 이거 줘. 얼건 좋았어. 끝났다. 야 완벽하다. 숭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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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안 죽어 쟤는. 하지만 남 죽어. 너도 죽어. 이거지! 너도 죽어 이 자식아! 나 약한 녀석! 그 정도의 힘으로는 날 이길 수 없다. 이렇게 해놓을게요. 아! 마법공학! 아니겠지? 마법공학이네. 아, 다행이다 이쪽이 됐다. 한 명! 두 명! 세 명! 아 좋아 4명! 죽어! 캐는 쓸모없다 넌. 캐는 너는 도움이 안되는 녀석이야. 이렇게 하면 돼.
뿡. 오 저기 삼성 많아. 뿡. 다 삼성이야 다 삼성. 뿡. 근데 다른 놈 때리면 돼. 뿡. 죽여 죽여. 아 뿡. 어림도 없지. 뿡. 뿡. 이겼다. 이것이 기사 요들덱. 어? 아 베이가 아우 속 시원해 아우 속 시원해. 네 제가 원래 이 덱을 하고 싶었는데 아 네. 어떻게 대천사를 두 개 이상 먹냐 그거 말도 안 돼. 그리고 대천사 두 개 먹으면은 베이가 삼성 아니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안 한 거였거든요. 이걸 이렇게 도와주네. 아 기사 쓸모 없었다 하는데 솔직히 그건 동의를 못하는 게 저 기사랑 캐넨 로봇이었어요. 야 이거 베이가 노리고 했으면은 절대 이거 못 버텼어. 오늘의 베이가 영상은 여기까지. 아 근데 나 원래 탱베이가 하고 싶었는데.